자, 부주포 덮는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, 이 마늘은 동계작물이에요, 동계작물. 겨울을 나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, 뭐, 서리가 한두 번 오고, 하루 이틀 연가가 내려간다 해서, 바로 덮어주는 게 저는 아니거든요. 최대한 이 햇빛을 해서, 광합성을 많이 해서, 이제 몸통을 키운 다음에, 11월 25일이나 12월 사이, 12월 10일이죠. 요 사이에 제가 날씨를 보고 합니다. 일주일, 7일 중에 뭐 영하가 한 3일이나 4일 정도 계속 떨어진다 할 때, 네, 그때 저는 부주포를 씌웁니다. 저는 매년 부주포를 안 씌웠는데, 네, 올해는 뭔가 느낌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부주포 작업을 하고요.